수요일은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구름이 햇살을 가리겠는데요. 일부 비 소식까지 있습니다. 중부지방이 오후에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반면에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요. 전국적으로 따뜻한 낮 기온은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바다에는 짙은 안개가 깔리겠는데요.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에 예상됩니다. 해역별 해황 알아보시죠. 황해는 안개가 시야를 가리기도 하겠지만요. 대조기의 영향으로 간만에 차가 커지면서 물결이 방파제를 넘기도 하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국화도와 신시도는 바람이 초속 10m까지 불겠습니다. 남해안 역시 안개는 짙겠는데요. 바람이나 물결은 안정적입니다. 감성돔과 뱅에돔, 우럭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캐스팅에 도전해보시죠. 동해안 역시 낚싯대를 던지기 좋은 해방입니다. 물결이 0.5m 미만으로 일겠고요. 울산에서 초속 12m의 바람이 부는 것만 주의하신다면 풍부한 조가도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역시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특히나 서귀포에서 뱅에돔이 잘 잡히는 수온까지 갖춰져 있어서요. 재미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개가 짙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